자, 이제 15번부터 보겠습니다. 14번은 여러분 보시고요. 15번은 이제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은 앞에서도 나왔던 표현인데요. 임대 활동은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임대나 분양이나 모두 다 그렇죠. 개발 부동산의 분양 시 이자율의 하락은 매수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을 하락시킨다. 요 지문이 조금 어려워요. 자, 요 지문이 어려운데 일단 패스해 보고요. 개발 사업의 마케팅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개발 공간의 임대, 하나는 매도. 그러니까 매도 또는 분양이죠. 임대 분양이죠. 임대 분양. 다음에 쇼핑센터나 대규모의 사무실 건물 등은 전국적으로 명성 있는 백화점이나 유명회사 등의 지점 등 중요 임차인, 정박 임차인을 말하죠.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이것도 앞에 나왔었죠. 임대 완료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개발업자들은 그만큼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되죠. 네, 맞는 말인데요. 자, 2번은 어떤 건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잘 안 되는데 동물적 감각으로 느끼면은 잘 돼요. 여러분들 한번 이제 이 아파트든 상가든 분양받으러 갔어요. 가는 이제 줄다리기를 해요. 깎아달라, 더 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자율이 내려간대요. 이제 내가 전액을 내 돈으로는 못하니까 남의 돈을 좀 빌려서 이자 부담을 해서 살 생각이었는데 이자가 내려간다면은 조금은 더 올려줘도 여력이 되지 않나요? 이자가 내려가면은. 지금 이자가 안 내려간다면은 내가 더 올려주기가 부담스럽지만 이자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은 좀 더 올려줄 여력이 있지 않나요? 아니면 말고요. 그렇게 해도 그냥 그 가격을 그대로 고집해? 욕심이 나면은 조금은 더 올려주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내려간다는 거는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납득이 되죠. 이러면 납득이 되는데 왜 글자를 읽을 때는 안 될까? 그죠? 이게 그 얘기인지 이제 바로 이제 와닿지가 않는 거죠. 내용이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런 것을 생각하려면 그 현실에서 그 상황을 그 상황을 머릿속에 연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직접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이자율이 하락한다면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예, 좀 올려줘도 되는가 해보면 그렇게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미루어 짐작을 해봐야 되는 거죠. 머릿속에 그 연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그 내용을 글자를 읽지 말고 글을 읽어야 돼요. 그 상황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ABC 뭐 갑을 병 나오고 막 이렇게 갑을 병 정까지 나오고 막 머리가 막 혼란스럽죠. 그거를 갑과 을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또 을과 병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병과 갑과의 관계에서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생각하라면 제 입장에서는 어떨지 내 입장에서인데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제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또 다른 제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갑을 병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대리 아니에요? 대리잖아요. 대리. 본인, 대리인, 상대방. 근데 저도 예전에 그 읽을 때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제가 책을 읽는데 한 일주일 이상 읽었는데도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책 한 권만 놓고 읽는 거예요. 다른 책은 하나도 안 보고 일주일 이상 그걸 본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몰라. 두 번째 읽을 때 한 5일 읽었는데 시간은 단축했어요. 근데도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읽을 때는 도대체 이 인간이 뭔 얘기 하려는지 줄거리만 알자. 줄거리만. 세부적인 거 모르고 지나가고 줄거리만 알자고 읽으니까 오히려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소설책 읽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3일 만에 읽었어요. 세 번째 읽을 때는 이제 물론 앞에 읽은 것이 도움이 됐겠지만 세 번째 읽을 때는 격까지는 다 버리고 줄거리만 알자라는 생각으로 읽으니까 훨씬 더 잘 내용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줄거리가 뭔가 하면은 그 각 단원별로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 타이틀의 뜻이 뭔지만 알면은 내가 안다고 치고 세부적인 거 그냥 넘어가자.
그러니까 그분은 곁다리로 이렇게 듣고, 예를 들어 법률행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법률행위 뜻이 뭔지만 알면은 그 법률행위라는 것이 뭔지에만 초점을 맞춰서 계속 읽어나가는 거죠. 뒤에 부연설명이 돼 있어도 부연설명된 거는 자세히 안 보고 그냥 그걸 다 법률행위를 설명하는 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법률행위만 초점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란 하면서 첫 번째 문장이 뭐였는가 하면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의사표시가 없는 거는 법률행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야 갚아라 이렇게 한 거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어떤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갚아라라는 말밖에 안 했잖아요. 갚아라 이거는 의사의 통지랑 통지 알려준 건 내 의사를 통지한 거. 그건 의사표시가 아니고 내 의사를 그냥 알렸을 뿐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어떤 법률 행위를 했는 것에 대해서 갚아라 돈 갚아라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뭐예요? 법률 행위가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법에 정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죠. 법에 정한 대로 무슨 효력이 발생해요? 예? 그러니까 법에 정한 무슨 효력이 발생해요? 갚아라 이렇게 하면은 시효 중단이 발생해요. 시효 중단. 갚아라 하면은 그때부터 시효 중단 발생하지 않나요? 시효로 소멸하는 거 있잖아요. 뭐 5년 만기 시효인지 뭐 10년 만기 시효인지 시효가 발생하는데 내가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소멸시효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갚아라 하면은 시효가 일단 중단되지 않나요? 시효가 중단이 되는 시효가 중단 중단이 돼요. 시효가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아 몰랐어 이거를? 아 몰랐구나. 아니요 중단이에요. 중단 중단이 일단 되고 추가적인 무슨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다시 10년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냥 갚아라 최고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이후에 재판상 청구라든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10년이라는 게 생겨요. 일단 중지, 중지. 그러고 나서 1개월 이내인가 뭔가 다음 후속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근데 그게 효력이 10년인데, 소멸시효가 10년인데, 끝나기 전, 한 달 전에, 갚아라. 갚아라 일단은 이제 중지를 시켜놨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재판상 청구를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판결을 새로 받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또는 이때 일부를 변제를 했어요.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면 다시 10년 생기는 거예요. 일부를 변제하면. 그러니까 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야 니 다 못 갚으면 니 지금 100만 원이라도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이라도 갚잖아요. 그러면 1억 중에 100만 원이라도 갚으면은 9900만 원의 효력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10년 다시 시작이에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시효를 연장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런 이제 일대는 있는데, 근데 그게 내가 10년을 연장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일부 변제를 하면은 시효가 다시 발생한다는 게 어디 규정돼 있어요? 법에 규정돼 있죠. 법에. 내 의사 표시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무슨 행위가 되는 거예요? 준법률 행위가 되는 거죠. 법에 정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준법률 행위죠. 그게 아주 중요한 차이죠. 법률 행위는 내가 의사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해요. 나 너 그 5천원에 10개 살게 이렇게 해서 알았다 승낙 청약을 하고 승낙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네들 사이에서 의사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해서 5천원에 10개를 거래하는 거죠. 이거는 법률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법에 정한 대로 일부 변제 또는 채무 승인 이렇게 하면은 다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법에 정해놨거든요. 법의 규정으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 상황 상황에 따라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대리 하잖아요. 표현대리. 표현대리 했을 때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지우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그만한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 만한 본인의 뭔가 잘못이 있었던 거죠.
의사 표시를 한 수권 표현 표시인가? 수권의 의사 표시인가 뭐 그거 한 거 있고 또 그 기간이 지나가 버린 대리권이 소멸됐는데 그 이후에 계속 대리권 행사를 한 거. 그리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리권을 한 거라든가 뭔가 본인에게 책임지울 만한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표현되잖아요. 근데 본인은 전혀 아무런 얘기하지 않았는데 지가 혼자 가가지고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거래를 한 거는 협의에 묶은대리 아니에요. 그럼 본인한테 책임을 지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한테 책임을 지울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 해놓고 보니까 본인이 보니까 잘한 거래야. 그러면 그런 것까지 효력이 없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본인한테 추인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지. 뭐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런 때에는 뭐 예, 그런 이제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이거를 머릿속에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글을 읽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앞으로 남은 기간도 마찬가지죠. 예, 앞으로 남은 기간 엄청 많은 시간입니다. 예, 70 며칠이면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에요. 그거를 공부하는데 집중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예, 공부는 공부, 다른 일은 다른 일 딱 해놓고는 공부할 때는 공부만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든지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은 능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일생을 살다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저기 누구죠? 그 모택동이 중국 공산혁명을 달성하기 전에 북경대에서 6개월 동안 엄청난 양의 독서를 했다고 해요.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그리고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 이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독서 광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는 늘 책을 가까이는 했지만 압축적으로 집중적으로 책을 읽는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그게 앞으로 남은 시험 기간 동안 그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다른 모든 생활을 이제 다 접어버리고 공부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특히 혼자인 사람들은 공부하는 데 집중하기가 쉽잖아요. 혼자인 사람들 많죠, 여기 지금. 혼자인 사람 많죠? 혼자인 사람들은 뭐 걸리적거릴 게 없잖아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걸리적거릴 게 많은 사람들은 안 돼. 걸리적거릴 게 많은 사람들은 좀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려면 아무튼 그것이 이번 시험이 그런 계기가 돼서 여러분들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한번 캐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봐요. 사람마다. 그게 이번 기회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에 16번은 이제 16, 17, 18, 19, 20. 자, 요것은 또 조금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요것은 다섯 문제 정도 되는데요. 민간의 개발 방식이죠. 민간. 그러니까 앞에 GCC 타투도 한 다섯 문제 됐잖아요. GCC 타투. 그리고 이것도 한 다섯 문제 되는데 그만큼 중요도가 더 높으니까 이제 문항수가 더 많아요. 그중 이제 16번을 보겠습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순 개발 방식은 토지 형질 변경 등 토지 소유자에 의한 자력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개발 방식이다. 자력 개발이 이제 가장 전통적인 개발 방식이에요. 단순 개발이고요. 그다음에 등가 교환 나왔죠. 등가 교환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담한 토지 가격과 건축비 비율에 따라 완성된 건물의 건축 면적을 나누어 공동으로 수여하는 형태의 자 비율에 따라 이게 키워드죠. 등가 교환 방식은 이 건축비 비율에 따라 해서 맞고요. 그다음에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토지 부동산 신탁사가 건설 단계의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 이 토지 신탁 방식은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신탁회사가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하죠.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 외에도 자금도 부담하고 노하우를 투입해서 부동산을 개발하죠. 그래서 맞고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제일 복장 편한 방식이 뭐라고 보면 돼요? 신탁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의한 부동산 개발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 사업 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 맞죠? 예, 보통은 이제 자금 조달이나 기술 보완 때문에 그래요. 상호 기술 보완.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자체 사업일 경우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 하지만 자금 조달과 이익 귀속의 주체는 건설회사이다. 말도 안 되죠. 자체 사업이면은 다 누가 알아서 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자기한테 다 귀속되고 하는 거죠. 다음에 17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 18번을 보겠습니다. 민간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방식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번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이 양호하다면 자체 사업이 적합하다. 그렇죠. 다음에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외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해 건축한 건물의 건축 면적을 토지 소유 개발업자가 전체 투입 자금별로 나눈다. 이거 앞에 나왔죠. 맞고요. 그다음에 사업 위탁 방식에서는 신탁 회사의 소유권을 넘기고 신탁 회사가 자금을 조달한다. 이것도 앞에 나왔는데 여기 지금 틀렸죠, 이게. 신탁 방식이죠. 사업 위탁 방식은 뭐예요?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뿐만이 아니라 자금도 조달하는 거죠. 이 사업 시행자에게는 그 사업의 시행만 위탁을 해서 수수료만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에 신차지 방식 나오죠. 차지 방식은 뭐예요? 차지 방식은 땅을 빌리는 거죠. 차자가 빌차잖아요. 빌리는 거. 근데 신차지죠. 신차지. 이거는 땅을 빌리면 빌린 데 대한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이제 그 개발업자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빌려준 데 대한 대가, 지대죠. 지대. 지대를 어떻게 받을 거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대를 계약 기간 중에 계속 받죠. 계약 기간 중에 지대를 계속 받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종료됐을 때 아직 경제적 가치가 많이 남아있는 그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거잖아요. 그 건물을 돈을 주고받고 유상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게 신차지 방식이죠. 그러니까 시가로 양도된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법인 간의 컨소시엄. 이것도 앞에 나왔던 표현이고요. 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19번도 보겠습니다. 민간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방식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기억에 개발신탁에서는 개발신탁을 다른 말로 이제 토지신탁이라고 하는 거죠.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넘기고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할 이유가 없죠. 신탁회사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신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죠. 그 다음에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하여 건축한 건물의 건축 면적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전체 투입 자금 비율로 나누는 공동사업 유형이다.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이 양호하면은 이거는 사업 위탁 방식이 아니라 자체 개발, 자력 개발이죠. 틀렸고요. 지금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니은이 맞는 거고 기억 디귿이 틀렸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답은 니은, 리을, 미음 답이 나온 거죠.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되고 디귿도 들어가면 안 되고 니은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벌써 나온 거예요. 다음에 리을의 신차지 방식 나왔죠. 신차지 방식은 아까 좀 전에 나왔잖아요. 개발업자 토지를 임차에 개발하는 방식으로서 계약기간 중에는 소유자에게 지대가 지급되며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서 건물이 유상으로 양도되는 거죠. 구차지 방식은 이제 무상으로 양도되는 거죠. 계약기간 중에 지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합하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미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에서는 그 3번 지문만 좀 볼까요? 다른 건 다 중복이 되니까 3번 지문에 공사비 대물 변제형도 있죠.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발주하고 개발업자의 공사비를 완공된 건물의 일부로 변제하는 것. 요거는 이제 대물 변제형이죠. 그리고 4번도 좀 볼까요? 4번에 사업 수탁 방식에서 개발은 누구 명의로 진행돼요?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이 되죠. 다음에 자금 조달과 노하우는 개발업자가 아니고 자금 조달까지도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가 조달하죠. 그래서 4번 틀린 거고요. 다음 이제 BTO 방식, 요거는 이제 뒤에 넘어가시면은 BTO, BOT 다 이제 요 문제로 중복이 되니까 뒤에서 보시면 돼요. 자, 이 BTO, BOT 뭐 하는 이 방식, BTO, BTL, BLT, BOT, 그다음에 BOO 이런 여러 가지 방식 있죠. B가 건설하는 거잖아요. T가 트랜스퍼 이전하는 거고, 그다음에 O 오퍼레이트 운영하는 거죠. 이거는 리스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소유하는 거죠. 오운 소유하다. 그래서 BTO 방식이 있고, BTL 방식이 있고, BOT 방식이 있고, BLT 방식이 있고, BOO 방식이 있죠. 자, 여기서 BTO 방식은 이제 공공시설을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죠. 건설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운영하는 거하고 요거 L 리스 하는 거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O하고 L 차이. O하고 L 차이는 최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면 이제 오퍼레이트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는 최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임대료 받아야 돼요. 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료 받아야 돼요. 이게 민자고속도로가 대표적이에요. 민자고속도로. 다음에 요거 BTL 방식은 요거는 학교나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요,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는 도서관에 그 열람실 이용하는데 100원인가 200원인가를 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독서실 이용하는 것처럼 이제 열람실을 이용할 때 아주 싼 돈이지만 냈어요. 그때는. 100원인가 200원인가. 근데 요즘은 열람실 이용하는데도 돈 안 내잖아요. 예, 아무튼 그때는 냈던 것 같아요. 예, 별로 좋지 못하던 시절이었죠. 그 학생들한테, 시민들은 시립도서관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돈을 받았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는.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제 BOT는 뭔가 하면 이제 소유권을 나중에 이전하잖아요. BOT 방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민자 역사예요. 민자 역사. 영등포 민자 역사 있잖아요. 그 영등포 민자 역사가 BOT 방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는 운영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해 가고 소유권을 나중에 이전해요. 소유권을 나중에 이전. 아무튼 근데 BLT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이건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지. BLT는 리스료를 주고서 투자비를 회수해 가게 하고 소유권을 나중에 이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그 공공시설 말고 자동차로 본다면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한 3년간 리스 해가지고 3년 후에 왜 소유권 이전 받는 조건도 있잖아요. 옵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받을 수 있도록도 하고 그냥 소유권 이전 받지 않고 새로 뭐 또 리스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리스를 줘서 투자비를 해석하고 나중에 이제 소유권을 이전 받는 거죠. 아무튼 그 영어 글자만 알면은 별 어려움이 없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죠. 트랜스퍼가 없어요. 계속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 영어 글자만 알면 돼요. 앞에 O가 own 소유예요.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거. 자, 그래서 그 지금 기억해 보시면 BOT로 돼 있잖아요. 근데 설명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준공과 함께 귀속되면은 BT죠. BT. 그리고 나서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은 BTO가 되는 거예요. BTO. 그러니까 짝이 안 맞아요. 그다음에 니은은 BLT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시행자가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건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을 주무관청에 리스하고 리스 기간 종료 후에 시설의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한다. 이건 맞죠. 순서가 건설, 리스, 양도 맞아요. 다음에 디귿은 BTO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시행자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전하죠. 그럼 BT 맞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해당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하여 수익을 내잖아요. 이거는 BTL 방식이에요. BTL. 틀렸죠? 그럼 니은만 지금 맞는 건가요? 그죠? 네, 니은만 맞잖아요. 그럼 기억 띄고 틀렸으면은 정답은 3번이나 4번 중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TL 리얼을 보면은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하여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운영을 통해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시설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을 먼저 하고 소유권을 나중에 BOT가 되죠. BOT. 운영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전하니까. 틀렸죠. 그러면은 니은, 미음이 답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BOO는 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21번 4번. 자, 요런 형태의 문제가 지금 여기는 이제 한 문제밖에 없지만 사실은 몇 번 더 있었어요. 최근 10년간. 근데 워낙 뭐 쉬우니까 이것만 파악하면 어렵지 않은 쉬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22번, 23번은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2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23번 열어보시고요. 여기 지금 공영개발이라고 하잖아요. 공영개발이라고 할 때는 매수 수용 방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매수 수용 방식. 틀린 것을 찾습니다. 자, 1번에 택지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영개발이 필요하다. 맞나요? 자, 이 공영개발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 아닌가요?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요? 직접 개입이죠. 정부 개입이에요. 정부 개입. 여기서는 이제 직접 개입인데, 이 공영개발은 직접. 네, 정부 개입 필요성에서 앞에 두 가지 했잖아요. 하나는 시장 실패 수정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것은 무슨 측면이에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에요. 요거는 형평성 측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첫 번째 줄에 시장에 맡길 경우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렇게 있잖아요. 공영개발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환지 방식에 비해 간보의 복잡성을 피할 수 있으며, 환지 방식은 간보의 복잡성이 있죠. 그리고 사업 시행자의 자금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사업 시행자의 자금이 많이 소요되지 않나요? 매수 수용 방식이. 이건 자금이 많이 소요돼요. 환지 방식은 채비지, 보류지가 있으니까 그 사업 시행자가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채비지 해서 그걸로 매각해가지고 비용을 충당하면 되니까. 보류주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보상금을 다 줘놓고 사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금이 많이 소요되어 그렇지 않아요. 많이 소요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이익이 귀속되지 않으므로 토지 수용 시 협의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주거든요. 이 수용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불응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대규모 사업의 시행 시 막대한 용치 보상 지출로 인해 통화량 팽창과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이 우려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게 보상금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대토를 사요. 대토를. 그래서 사실은 그 대토를 사게 되면은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땅만큼을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요. 왜냐면은 보상금 받을 때에는 이제 개발 이익을 어느 정도 배제하고 보상금을 받는데 그 인근의 땅값은 더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 못 사요. 그래도 못 사더라도 그렇게 보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땅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또 대체로 농지나 임지 이런 거를 수용을 하니까 그 농사 짓던 사람들이 일생을 농사만 지어왔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농사밖에 없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대토를 그렇게 사죠. 농사를 지으려고. 근데 돈은 좀 생겼잖아요. 돈은 좀 생겼으니까 벤츠 타고 농사 지을 텐데요. 장화 신고 벤츠 타고. 아, 저 진짜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 벤츠도 이제 농기구 싣고 벤츠 안에다가 그런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무튼 이게 그 운이 좋은 사람들은 그게 세 번이나 보상받는데 받았대요. 그 수업 듣는 수험생분 중에 그 집안의 며느리인데, 자기 집안에 이제 형제분이 계셨는데 우때에 이제 일생을 농사짓던 사람들인데 보상을 받은 거예요. 보상을 받으니까 한 집은 자식들한테 보상금 받은 거를 다 이제 나눠주고, 한 집은 안 나눠주고 다른 데다 농사 짓는다가 또 농지를 산 거예요. 예, 근데 그 더 많이 샀대요, 농지를. 근데 이쪽이 또 개발됐대요. 또 개발돼서 또 보상금을 받았대요. 그래서 또 다른 쪽이 또 더 많이 샀대요. 근데 이것까지 지금 개발된대요. 그래서 순식간에 수십억이 됐대요. 수십억 이상. 저쪽에서는 처음에 이제 보상금 받은 거 한 뭐 몇 억 정도 그냥 자식들한테 다 놔줘서 없어져 버렸는데, 이 집은 순식간에 뭐 몇십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재산이 그렇게 불른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 처음에 제주도가 저렇게 뜨기 전에 이제 조용한 데 가서 글을 쓴다고. 그냥 500평, 1000평 정도는 되는 이제 밭이 있고, 이제 그 텃밭 삼아 하고 이제 집 짓고 이렇게 하려고. 근데 이제 샀는데 갑자기 개발 붐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땅값이 한 5배는 뛰었대요. 5배는. 그게 이제 길가에 있어도 조용하기 때문에 별로 방해받지 않고 이렇게 지낼 수 있었는데,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시끄러워서 못 살겠대. 땅값은 올라가고, 그 팔고 다른 데 더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거기도 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한 데 찾아갔는데 자꾸 시끄러워지고 하니까, 그러면서 땅값은 올라가고 이렇게. 누구는 길어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데 누구는 엎어져도 무슨 밭에 엎어진다고. 아무튼 그런 것처럼 운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5번 지문에 택지공용 개발 사업의 결과 개발 대상 지역을 전면 매수하게 되면은 당해 지역의 개발 이익에 사회적 환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면 매수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회적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가 있죠. 다음에 23번은 뭐 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이런 좀 봐주시고요. 다음에 24번과 25번도 같은 유형의 문제죠. 24번과 25번 이제 환지방식 매수방식인데요. 24번을 보겠습니다. 환지방식과 매수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환지방식에 비해 매수방식은 공공의 재정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틀렸죠. 환지방식이 공공의 재정 투자를 최소화할 수가 있죠. 다음에 매수방식은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손실 보상을 함으로써 개발지역 내의 개발이익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어요. 다음에 매수방식에 의하면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고 개발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반대를 하더라도요, 정부에다가 재결 신청을 해가지고 수용 재결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환지 방식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매수 방식은 수용 재결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절차가 신속하죠. 그러니까 수용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해 놓고요 밀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 거고요. 다음에 환지 방식은 간보의 복잡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지 방식은 권리가 축소되는 방식이죠. 왜? 원래 갖고 있던 땅보다 적게 돌려받잖아요. 축소되는 방식이고, 매수 방식은 권리가 소멸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답은 1번이었고요. 25번 여러분 보시고 26번 보겠습니다. 개발 용지를 취득하는 방식에 따른 개발 방식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지 방식은 권리가 축소되고요.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주에 의한 자력 개발은 권리가 불변이죠. 자기가 자기 거 그냥 토지 형질 변경 같은 게 그런 거고요. 매수 방식은 권리가 소멸돼 버리죠. 아예 협의 매수든 강제 수용이든 권리가 소멸돼요. 공용 개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탁 개발 방식은 소유와 이용의 분리,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 분리가 되고 신탁 기간 동안 소유권이 이전되죠.
근데 사업소탁 방식은 권리가 소멸되나요? 권리가 소멸되지 않죠.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탁기간 동안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까요? 예,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그 336쪽에 27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워퍼드라는 학자죠. 워퍼드라는 학자는 부동산 개발 위험을 법시비로 구분하고 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법시비 이게 바로 이 워퍼드라는 학자의 구분 개념이에요. 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 위험에 노출된다. 그렇다 볼 수 있죠. 다음에 그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이런 거는 스스로 관리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사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출제하는 것들을 보면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설마 이렇게 쉬운 게 정답 지문일까 하고 혼자 또 고민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다음에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 위험 요인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다음에 28번도 보겠습니다. 아까 그 민간 개발 방식이 여러 가지 나온다 그랬잖아요. 1번에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 비율에 따라 이거는 뭐예요? 등가 교환 방식에 해당하죠. 그다음에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자, 이게 말이 안 되죠.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신탁 방식이고, 그리고 그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것은 사업 수탁 방식이죠. 그러니까 짝이 안 맞습니다. 지금 3번이 틀렸어요. 그다음에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금 조달 혹은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범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앞에서 나왔었던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은 분양 수입금으로 지급한다면 이거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다. 그렇죠?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거니까 대체로 어렵지는 않죠. 20번은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29번, 30번 자 비슷한 유형이죠. 30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기억에 시장성 나왔죠. 시장성. 시장성 분석하면 뭐예요? 개발된 부동산이 또는 개발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그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경쟁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요거는 옳은 말이죠. 개발업자마다 뭐가 다를 수 있어요. 요구 수익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발업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를 수 있다. 다음에 디귿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맞나요? 궁극적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에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사법적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공법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토지 이용 규제가 정부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이용 규제는 공법적인 측면이고 소유권 관계, 상린 관계 이런 거는 사법적 측면이죠. 그래서 리얼 틀렸습니다. 디귿 리얼이 틀렸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죠. 미음의 개발의 단계 중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을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기억년 면 3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31번은 이제 요거 LQ 문제인데,
다음은 각 산업별, 도시별 고용자 수에 대한 통계다. 고용자 수의 상대적 비율을 이용한 입지 개수로 볼 때 A 도시가 B 도시에 비해 특화되어 있는 산업은 어떤 산업인가 묻잖아요. A 도시가 B 도시에 비해서 특화되어 있는 거는 하면 LQ가 더 큰 거 묻는 거거든요. 근데 LQ가 더 큰 걸 묻는 건데 우리는 무엇으로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자, 어떤 지역에 갔더니 유독 뭐 중개사무소가 많아. 어떤 지역에 갔더니. 근데 어떤 지역에 갔더니 유독 뭐 학원이 많아. 학교가 많아. 이러면은 이제 그 지역의 특성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지역에 갔더니 군인이 많이 보여. 직업 군인이. 이러면은 그 지역마다의 특성이 보이잖아요. 그는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상대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그 퍼센트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 지역은 군인들이 10% 보이는데 이 지역은 군인이 5% 보여. 그럼 10% 군인이 보이는 쪽이 아 이건 더 군인이 많고 군사도시나 뭐 이런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칙적으로는 LQ를 계산해야 되지만 굳이 LQ를 계산하지 않고서도 A 지역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을 B 도시에서 비율하고 비교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 도시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예요? 30%란 거예요. 300명 인원수로 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역마다 인구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인구의 수로 비교해서는 안 되고 퍼센트로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1000명 중에서 300명이 30% 아니에요. 근데 이쪽 지역은 3000명 중에서 1200이잖아요. 3000명 중에서 1200은 몇 프로예요? 40%가 되는 거죠. 다음에 A 지역에서 1000명 중에서 500명은 50%. B 지역은 3000명 중에서 1500명은 이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A 지역은 부동산 종사하는 사람은 1000명 중에 20%인데 B 지역은 3000명 중에 10%밖에 안 되잖아요. 맞나요? 이러면 A 지역이 어떤 업종에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부동산에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B 지역에 비해서 부동산에 종사하는 사람이 더 많아. 이 지역은 중개업소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은 거죠. 건축업자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LQ를 계산하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특화되어 있는 거는 알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거는. 물론 LQ를 직접 계산해서 해도 돼요. 근데 시간이 더 걸리겠죠. 됐죠? 자, 근데 설령 이거 못 풀더라도요. 이게 부동산학개론에서 부동산업을 정답으로 했겠지 하고 그냥 찍어서도 그렇게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센스가 그쪽으로 좀 이렇게 발달해야지. 이게 안 되면은 있는 좀 둔한 사람인 거죠. 자, 다음에 부동산 관리부터는 좀 쉬고 할까요? 좀 쉬고 하겠습니다.